오늘 MBC 뉴스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입니다. 우상호 탄핵 대통령 경고음이 아직 당론은 아니야라는 기사입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현재로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똑바로 운영하라는 경고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국민의힘 이탈표 분석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겠다는 판단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3명이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 표결하겠다는 사람이 두 자릿수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이어지는 당원 반발로 당내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것이 오랫동안 정착해온 당의 원칙으로 지키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참 그 똑똑한 인물이에요. 이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이후 이어진 당원 반발로 당내 그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당원 주권국 신설 추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 역시 오프라인 중심이 된다면 생색내기 보여주기 시기고 온라인 정당으로서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상호 의원은 매우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이런 저기 그 인물이 민주당의 대표가 돼야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을 세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그런 인물이 민주당이 돼야지 어떻게 현 정부를 갖다가 몰락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 그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의 발언은 우상호의 그의 발언을 들어보면 국가를 망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윤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는 말에 국민은 오랫동안 본래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올바른 직관을 엿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참 우상호 같은 이런 인물은 민주당에서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믿고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잘하고 있는데도 탄핵 주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민주당 일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저기 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점수를 주자면 85에서 95점은 되죠. 잘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임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탄핵 운운했으니 이제 여기 이제 보복 심리로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이제 기다리지 않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 또 궤도를 잘 맞추고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갖다 탄핵 운운하고 이따위 짓을 지금 하고 있죠. 여야가 다 이 짓을 하면 안 돼요. 임기 말까지 잘하고 있던 정부도 탄핵 주장이 끊이질 않았는데 여야 모두가 반성하고 이제 대통령 탄핵 운운 끝내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 망신이죠. 우상호 의원은 당내 결정이 아니고 경고 의미라는 언어 밑에 숨겨진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라는 우상호 의원의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이 엿보여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야당 중에 이런 인물이 존재해 있다는 데서 안심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개판이에요. 더민주가. 참 우상호 의원은 아직 당론이 결정된 거 아니다. 이 뭐 대통령 탄핵 운운은 뭐 정부가 잘하기 위해서 참 경고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라를 좀 잘해주라는 본래 의미에서 되돌아온 거죠. 이 나라 이것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나라를 엎어치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인물이 예전부터 민주당의 대표였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가를 잘 잡아보겠다는 이런 인물이 당대표가 나와야지 어차피 다음 차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당선 못합니다.
국회 국민의힘이 대통령 차기 대통령 돼요. 뭐 이재명 자꾸 이 뭐 나라를 뭐 국정을 엉망을 치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판을 깨려고 하는데 이런 거 국민들이 얼마나 요즘 국민들이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상호 의원처럼 탄핵 대통령 경고음이지 아직 당론 아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 좀 당신 똑바로 좀 하시오. 일 좀 잘 똑바로 하시오. 그리고 경고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뒤집어 씌우고 뭐 당선되니까 영부인한테다가 목사를 시켜서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미끼를 던져서 그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한테 김건희 여사한테다가 주어서는 그걸 찍어서는 당선되자마자 이런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흠집을 내고 뭐 지금 더민주에서 이재명이를 필두로 해서 뭐 탄핵시킨다 운운하고 난리 치잖아 지금 이게. 이 짓거리를 그 먼저 시나리오를 쌓은 사람이 후보에서 패배한 사람들 패거리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기 참 억울하게 저기 그 윤석열 후보 부인 이건희 여사가 휘말린 거죠. 세상에 선물 주면서 손목 시계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하고 와서 주고 그 모든 걸 다 찍어다가 언론에다가 배포하고 야당은 옳다 됐다고 그것을 그대로 저기 계획된 것을 그대로 밀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일을 못하도록 갖다 발목을 잡고 흔들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뭐 원내대표니 국회의장 선거에 자기 식구로 집어넣기 해서 막 전부 민주당 4선 의원들 뭐 3선 의원들 다 후보 압력을 넣어서 후보시키고 아 그 친명 그 파도 아 이렇게 침묵을 지키게 하는 그 이 그 압박감에 아 너무 압박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떤 사람 자괴감을 느낀다. 그리고 어떤 그 민주당을 걱정한 사람은 민주당 꼬라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 참 걱정스럽다. 이렇게 당 밖에 있는 그 민주당 그 저 정치인들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상호 의원의 이런 저기 참 그 발언은 아직 당론은 아니고 대통령한테 경고음이다. 경고음이랑 뭐요? 대통령 좀 당신 잘 좀 더 잘해 보시오. 그러고 나라를 걱정하는 소리지. 흠집을 내고 영부인 끌어다가 막 미끼를 던져놓고 사진 촬영해서 당장 나 저기 뭐 탄핵해라 이따 짓이 아니라는 소리죠.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이 엿보여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야당 중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데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 MBC 뉴스 2024년도 5월 23일자 기사 우상호 탄핵 대통령 경고음이 아직 당론 아니야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